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2번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리듬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배웠던 1번 패턴에서 첫 번째 박 뒷박자를 연주를 하지 않고 헛손질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박자의 압박이랑 네 번째 박자의 압박은 액센트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고 살짝만. 하나, 둘, 셋, 넷. 오늘 연습할 예제곡은 꽃반지 끼고입니다. 자,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섯 번째 마디 보면 이제 되돌아와야 되는 도돌이 표시가 있죠. 지금 가사가 1절, 2절, 3절까지 있습니다. 자, 쭉 가시다가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괄호 1번 있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제 도돌이가 있죠. 자, 거기에서 아까 봤던 첫 번째 페이지에 도돌이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2절을 연주하게 되겠죠. 2절을 쭉 가시다가 다시 오른쪽 페이지 25마디까지 하신 다음에 아까 연주했던 괄호 1번은 건너뛰고 괄호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시 또 3절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도돌이가 있죠. 자, 거기서 다시 도돌이 얘를 돌아간 다음에 3절을 하게 됩니다. 네, 3절 쭉 가시다가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1번 앞에서 가장 아래 줄에 보시면 괄호 3번이 있죠. 거기로 이제 건너 뛴 다음에 노래를 마치면 됩니다. 네, 순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4마디이지 25마디까지 연주를 한 다음에 1절은 괄호 1번으로 가는 거고 그럼 바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2절은 25마디에서 괄호 2번으로 건너뛰고 3절은 25마디에서 괄호 3번으로 건너뛰고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미리 기억해 놓지 않으시면 연주하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이제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습했던 노래라도 다시 연습하기 전에 순서를 미리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할때 노래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가사는 네 번째 박에 들어가고 연주는 하나, 둘, 셋. 이제 세 번째 박자에서 2분음표로 길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마디 보시면 자, 오음표에 아르페지안도 표시가 있죠. 자, 근데 가사 있는 악보 보시면 음표 위에 다 느림표가 붙어 있어요. 원래 음보다 더 길게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G7을 첫 번째 박에 연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노래를 늘려서 이제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느림표가 있는 부분은 노래를 충분히 늘려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G7 17번째 마디랑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세 마디가 되겠죠. 자, 36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36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연주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세 번째 박자에 기타 악보 보시면 느림표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노래랑 같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박자상으로는 가사가 처별 나올 때 처가 이제 네 번째 박자가 나와야 되는데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노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별 실제 곡을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주는 어려운 건 없고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템포로만 쭉 가다가 이제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제대로 표현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 노래를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원곡을 꼭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노래 분위기를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연주를 하시면 충분히 잘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도 데모 연주하고 MR이 있으니까요. 위에 연결된 상단 부분에 연결된 부분을 클릭하셔서 데모 연주도 들어보시고 또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MR을 틀어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가시면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